8월 11일 오늘의 불꽃플레이의 주인공은 하주석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8회말 3대3 동점에서 3루타를 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. 지난 4일에는 4타수 4안타까지 치기도 했는데 요즘 타격감이 점점 좋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일단 뭐 감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외타석 좀 더 치열하게 좀 투수랑 싸움도 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조금은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.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워낙 또 길었기 때문에 또 이런 슬럼프가 이렇게 길게까지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진짜 뭐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보고 뭐 진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걸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이글스 경기에서 하주석 선수의 수비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굉장히 많이 영상들을 돌려봤어요. 혹시 보셨나요? 어떤 거? 하주석 선수의 호수비 장면 영상들. 작년 거. 작년에 했던 건 모음 이런 거는 많이 봤던 것 같아. 올해도 되게 잘하셨잖아요. 1일에도 끝내기 호수비 하시고.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팀한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비이기 때문에 또 투수들한테 믿음을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좀 수비일 때는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점수를 막아보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영상들을 보면 좀 수비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기도 해요. 아, 수비는 내가 최고다 이런 거? 뭐 최고라기보다는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라는 게 참 어렵지만 좀 더 신중하게 좀 공을 더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좋은 수비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변함없이 하주석 선수를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이글스 팬분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말 길었던 슬럼프가 있었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